그렇다면 커피를 자주 마시면 하얗고 깨끗한 치아가 탁한 색으로 변할까? 사람 따라 취향 따라 종류도 많고 맛도 다양한 커피. 쌉싸름하기도 하지만 달게 마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치아 변색 때문에 커피를 꺼리게 될까? 노래진다고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생각이 나서 먹게 됐네요. 크게 눈앞에 변화되는 거 모르니까 양치질의 중요성을 더 네, 뭐 알고도 막 먹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커피 자체가 치아 변색을 유발하진 않는다. 흔히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커피를 마시는데 이 점이 문제라는 것. 밥 먹고 난 후 마시는 커피, 왜 문제가 될까? 커피를 마실 때 떫은 맛을 느끼게 되는 탄이라는 성분이 그 주범입니다. 이 탄인이 입안 속에 있는 단백질과 부착을 해서 치아의 미세 구조를 통해서 색소가 스며들게 되면 치아의 변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입안에 남아있는 단백질과 커피의 성분이 만나는 순간 치아 변색의 위험이 있다는 것. 커피와 단백질이 무슨 관계기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입안에 탄수화물 찌꺼기가 많이 남게 되거든요. 입안에 있는 세균들은 이 영양소를 먹고 산을 배설하게 됩니다. 이 산에 의해서 치아의 표면에 경조직이 부식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커피같이 색소가 든 그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쉽게 침투할 수 있고 오래 침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커피에 빠질 수 없는 생크림, 우유, 시럽, 캐러멜 등이 치아 변색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치아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치아 변색뿐 아니라 충치를 일으키고 달콤한 우유, 생크림 등의 유당 역시 치아 변색과 입냄새의 원인으로 꼽힌다. 치아 변색을 막기 위해선 아메리카노와 같은 원두 커피를 마시는 게 좋고 커피를 먹고 바로 양치하기보단 먼저 물로 헹군 후 30분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